가족이 너무 많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야, 23살이니까 저보다 네가 23살이니까 지금 4명 정도 나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또 아이를 계속해서 낳으실 예정이신지? 벌써한테 쓸쓸해한다. 알겠다고. 알겠다고. 맘만 먹으면 된다고. 아 그리고. 그도 한번. 낯가리는구나. 그리고. 낯가리는 나이여가지고. 그래서 요 친구한테 우리 성수형 한 번만 좀 걸리게 누가 제일 자신있나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 응. 벌써 멋있어. 엄청 멋있어. 이쪽 향해서 왔는데 등을 이쪽으로 하고 있었어. 누구지? 야, 성공. 드디어 성공했어. 축하드려 형님. Thank you. 혹시 여기서 잘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Yes. 먹을 거. 냠냠. 와, 과. 아. 아홉 디 아르마딜로. 지며느리를 수천 배 키워놓은 것처럼 기괴하게 생긴 이 녀석은 나무늘보, 개미할퀴와 친척지간인데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20종이 있습니다. 몸을 둘러싼 단단한 갑옷, 짧고 튼튼한 다리와 단단한 발톱. 적의 위협을 받으면 몸을 동그랗게 마는 종도 있는데요. 생김새와 달리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군요. 뛰어난 맛 때문에 이곳 마야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로를? 정말로? 와. 그러면 여기는 그 아르마딜로를 진짜 먹는 거야? 언제마다 한 번씩 먹어요? Anytime you find it. Anytime? 아니면? 많아요? 많아요? With the dog. 사냥개만 있으면 같이 나가서 사냥개만 있으면 좀 봐도 돼? 가까이서? 우와 조금만 더. 나 아르마딜로 알고 아르마딜로 이게 무슨 동물이야? 어? 아르마딜로 뭐 먹는 거? 귀엽다! 와, 두더지 뭐야? 두더지 되게 귀엽다 작다. 어, 이거 두더지 정도 아니야? 와. 돼지 같아. 이거를 키우나? 혹시? 돼지나서 갑옷 입은 거 같아. 갑옷 안 망해줘. 우와 난 힘이 세? 힘이 세? 힘이 세요. 왜? 새끼인데도 힘이 세? 야 신기하네. 야 신기하네. 아니 안 돼. 무서워요? 아 나. 나를 꺼. 아니 이렇게. 무서워요? 아 나. 나를 꺼. 나 잡고 나 꼭 잡고 있을게요. 하나 치면 살 수 없나? 살짝 살짝. 하나 치면 살 수 없나? 살짝 살짝. 치면 살 수 없나? 살짝 살짝.
한 살. 아, 나 질문을 만들지 말고 여기 나도 아니 말고 나도